바이디가 자사의 첫 픽업트럭인 샤크를 멕시코에서 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개발된 샤크는 바이디 제품 포트폴리오에 최근 추가된 DMO 슈퍼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플랫폼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이디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 글로벌 제품으로 선보이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샤크는 첨단 기술과 다양한 사용자 중심 기능으로 글로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 시장을 재정의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디 수석 부사장 겸 바이디 북미 지역 CEO인 스텔라리는 바이디는 신에너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최초의 신에너지 픽업 트럭인 샤크의 출시로 첨단 기술을 통해 기존의 연료 픽업 차량 환경을 재정의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무한한 기회에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 지금 바이디는 글로벌 신에너지 픽업 시대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디 샤크는 중대형 픽업 트럭으로 휠베이스 3260mm, 휠베이스 비율 59.7%를 갖춰 넉넉하고 풍부한 라이딩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상어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원초적인 힘을 완벽하게 혼합했습니다. 전면에는 상어가 입을 벌린 모습을 연상시키는 전면 LED 조명이 탑재돼 강렬하고 매혹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유려한 바디 라인으로 매력적인 측면 비율은 심해를 통과하는 상어의 우아한 움직임을 표현하며 후면은 상어 꼬리지느러미에서 영감을 받은 관통형 후미 등의 자연미와 기술 미학의 융합을 강조합니다. 실내 디자인은 우주선 콘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0.25인치 LCD 계기판과 12.8인치 적응형 회전 스크린을 자랑하는데요. 기능성과 현대적인 분위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27도 리클라이닝 각도를 갖춘 뒷좌석 시트는 픽업 후면 토어의 기존 디자인을 혁신해 지능형 조종석 내에서 편안함과 럭셔리 기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바이디 샤크의 핵심 기술인 DMO 슈퍼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플랫폼은 견고한 오프로드 기능과 안전 기능을 SUV의 편안함과 완벽하게 결합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유지하는 혁명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하이브리드용으로 설계된 비내력 프레임, 세계 최초 종방향 이즈 구동 어셈블리, CTC 기술, 픽업 트럭용으로 설계된 후륜 구동 어셈블리, 전면과 후면의 더블 위시본 독립형 서스펜션을 혁신적으로 통합해 성능과 편안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전용 후륜 구동 파워트레인, 이즈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1.5T 고출력 엔진을 갖춘 샤크는 최고 출력 4.0L V8 엔진과 맞먹는 43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시간 가속은 단 5.7초에 불과해 픽업 카테고리의 다른 모델을 훨씬 능가합니다. 또한 지능형 전기 AWD의 기능을 활용해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토크 분포를 밀리초 단위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노면에서 최적의 접착 개수에 맞출 수 있습니다. 정밀한 전자 제어와 결합된 강력한 출력은 기존 연료 기반 AWD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오프로드 모험을 추구하는 픽업 차량 사용자에게 한층 높은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DMO 기술은 에너지 소비 증가와 환경 오염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샤크는 동급의 다른 연료 구동 픽업 트럭에 비해 배터리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연료 소비량을 40% 줄여줍니다. 내디시 조건에 따라 840km의 포괄적인 순환 범위와 100km의 순수 EV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CTC 기술을 통해 초고 안전성 블레이드 배터리와 고강도 강철 프레임을 통합해 강화된 보호를 보장합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에너지 장치이자 구조 구성 요소로 기능하며 다층 방어를 통해 배터리와 차량 안전을 모두 강화합니다. 또한 차체 비틀림 강성은 22% 증가해 핸들링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디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전 활성화, 좌석 통풍 및 난방 조정 등 개인화된 설정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으며 NFC 디지털 키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가 물리적 키 없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지능형 장치만 사용해 차량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540도 초광각 파노라마 뷰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주행 안전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샤크는 멕시코에서 약 7,40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곧 전 세계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